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전주보다 확대됐습니다. 그리고 그동안 계속 떨어졌던 강북 14개 자치구도 하락세를 멈췄는데요. 심영석 교수님, 대세 상승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? 지금 2주간 그 상승 지표가 나온 거거든요. 네. 사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판단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이제 현장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 더 이상 이제 하락하지 않는다라는 인식들은 상당히 넓게 퍼져 있는 것 같고요. 네. 그리고 상승 폭이 이제 조금씩 커져가고 있는 이 부분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. 그리고 상승하는 지역이 어디냐라고 따지고 보면 사실은 강남 3구부터 지금 오르고 있는 거거든요. 네. 그래서 우리가 대세 상승기에는 보면 일단 강남 3구하고 이제 재건축 뭐 이런 상품들이 먼저 오릅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을 고려해 본다 그러면 긍정적인 또 신호라고 볼 수 있고요. 네. 또 하나는 이제 매매도 오르는데 전세도 같이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. 그동안 네. 이제 전세 가격이 그 계속 이제 약세를 보이는 바람에 그 매매 가격도 이제 힘들었던 부분이 있거든요. 그런데 전세 매매뿐만 아니라 전세도 같이 움직인다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고요. 또 하나는 이제 매입하는 계층이 우리가 20, 30대라고 알려져 있는 MZ세대들이 다시 또 참여하고 있습니다. 네. 과거에 이제 40%대까지 갔었는데요.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20%대 갔는데 다시 이제 30%대가 넘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본다 그러면 뭐 대세 상승기라고 단정지어서 이야기하기는 좀 급한 감은 있는데요. 어쨌든 하락은 이제 멈추고 바닥을 다지면서 반등을 준비하는 시간이다. 뭐 이렇게 보시면 적절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. 네, 심 교수님의 대세까지는 아니다. 다만 하락세는 멈춘다. 이런 기대감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. 윤재석 연구원님 어떻게 보십니까? 예, 뭐 전반적으로 작년에 이제 급격하게 조정받은 부분들에 대한 사실상의 이제 회복기 들어갔다 정도에서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네. 워낙 급격하게 빠진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원인들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. 일단 급격한 금리 인상이 하나 있었고요. 그리고 워낙 많이 올랐다. 이런 부분들이 하나 있었고 거기에 이제 대출 규제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네. 이 부분들이 이제 상반기 들어서 일정 부분 해소가 되면서 거래량이 좀 올라오고 있죠. 그래서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보시면 1월에 한 1,500건 정도였는데 4월 기준으로 보면 한 3,200건 정도 됩니다. 네. 꽤 많이 올라왔죠. 다만 이게 체감상 좀 거래량이 올라왔을 뿐이지 근 한 20년 사이에 평균치를 내보면 한 4천에서 한 5천 건 수준은 되어야 정상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네. 그렇다 보니까 지금의 그 가격 상승폭 이런 부분들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거래량이 좀 더 받쳐줄 필요가 있어야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이 되겠구나 혹은 시장이 정상화 되겠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네. 당장은 이제 한국부동산원 통계로 보면 2주 연속 올랐습니다만 저희 이제 부동산 RLS 통계로 보면 사실은 2주 연속 마이너스 0.01% 수준입니다. 그러니까 네. 약보합 수준에서 아직은 저희 통계는 움직이고 있고요. 다만 이제 지표상에서 여러 가지를 보자면 지난주까지 이제 보합 권역에 있던 그 25개 구 중에 보합권에 해당됐던 구가 한 8개 구였는데 현재는 한 15개 구로 크게 늘었습니다. 네. 그래서 보합 쪽으로 크게 가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1기 신도시 혹은 2기 신도시 쪽도 지금 9개월 만에 보합으로 돌아섰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지표상에서는 이 급매물 해소 과정에 있다 정도에서는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네. 우리가 이제 본격적인 상승 이런 부분들을 논의하려면 거래량은 좀 더 받쳐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예. 아직 약보합 세를 보이고 있고 거래량이 좀 받쳐줘야 된다 이런 네, 맞습니다. 말씀해 주셨고요. 정부현 위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? 네, 최근에 있는 이런 반등을 두고 추세적인 이제 상승장의 초입 또는 그 V자형의 이제 급격한 회복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런 생각은 좀 있습니다. 네. 올해 들어서 어둡기만 했었다가 그 최근에 이런 호조세를 띄고 있는 데에는 이제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. 첫 번째로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큰 변수가 정책이 있었고요. 그리고 두 번째가 거래량이 있었고 이제 세 번째가 금리와 같은 이제 거시경제 여건이 있었는데 언제 풀지 그리고 순차적으로만 한다고 했다가 확 풀었던 1.3 대책 때 정책의 영향이 좀 있었고 그리고 거래량도 뭐 말씀해 주셨다시피 한 3,200건 4월 달에 조사가 되면서 작년 11월 달에 가장 안 좋았을 때와 비교했을 때 한 4배 정도 상승을 좀 하는 모습들이 지금 5, 6개월 이상 꾸준히 좀 이어지고 있고요. 네. 그리고 금리도 이제 최종 금리 수준으로 좀 머지 않았다라는 인식이 좀 퍼지면서 어느 정도 가격의 불확실성과 하락 요인이 될 수 있었던 게
예측 가능한 수준으로 좀 보였기 때문에 여기에 심리가 좀 매수 심리가 좀 반응한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만 네. 앞으로도 이런 분위기가 유지되는 가운데에서 강보합 수준의 흐름이 좀 예상이 되고요. 대세적인 어떤 상승장의 초입으로 받아들이려면 아직 같이 둔화되고는 있지만은 그 전세 가격하고 매매 가격하고의 그 차이라고 할 수 있는 갭은 여전히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전세가율이 계속 낮기 때문에 집을 사기가 좀 쉽지가 않은 것. 그리고 물가 상승과 어떤 금리 여신 부담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실질 구매력이 높지 않다라는 그런 측면에 따라서 크게 어떤 이제 급격한 회복은 좀 어려울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저점 도달 이후에 뭐 보시는 그래프처럼 송파가 0.22%, 서초가 0.21% 이렇게 강남, 동남권 주변으로 회복세가 먼저 좀 보여지고 있고요. 강북이라든지 외곽 지역은 조금 더딘 속도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서 저점 도달 뒤에 시장이 보여지는 모습은 아무래도 선호 지역 위주로부터 그 시장 그 지역별 좀 차별화가 좀 진행은 좀 예상은 좀 되고 있습니다. 네.